여러분, 토성 시즌이 왔습니다. 요즘 해가 지고 동쪽 하늘을 보면 도시에서도 관측이 가능한 토성이 뜨고 있습니다. 이 토성은 태양계에서 수, 금, 지, 화, 목, 토 여섯 번째 행성이고 우리는 고리가 있는 행성으로 기억하고 있죠. 그 고리를 보면 뭐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정말 귀여워요. 오늘 토성을 보기 위해서 장비를 마당에 세팅해 두었습니다. 달, 토성, 목성과 같은 행성은 매우 밝아서 광해가 있는 도시에서도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단, 성운 관측보다 훨씬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 또 행성 관측의 매력이죠. 여기 700mm 아크로 굴절 망원경을 가대에 결합해 두었고요. 장초점의 반사망원경이라면 더 선명하고 크게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이 700mm 경통으로 최대한 끌어올려서 관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피스는 16mm로 시작해 볼게요. 영상 촬영을 위해 스마트폰을 연결합니다. 오늘 보니까 토성 옆에 달도 있네요. 이 보름달이라 분하고 명암을 제대로 볼 수는 없지만 이 달부터 도입을 해볼까요? 스마트폰으로 달을 녹화해봅니다. 적도위가 지구 자전을 보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진 같은 동영상이 찍혔네요. 지금 저기 어딘가에 우리 다누리호도 있겠죠? 아이피스를 7mm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달이 훨씬 커졌네요. 이제 토성을 도입시켜 보겠습니다. 700mm 초점거리 망원경에 16mm 아이피스를 연결해보는 토성입니다. 이 고리가 보이는 것이 누가 봐도 토성이네요. 매우 작죠. 이 개인 취향이긴 한데 저는 반사 망원경으로 보는 큰 토성보다 제 굴절 망원경으로 보는 이 쬐그만 토성이 더 이쁘고 귀엽더라고요. 이 동영상으로 그 귀여움이 담기지는 않네요. 7mm 아이피스로 보는 토성입니다. 이 고리와 토성 표면 사이 공간도 구분이 되네요. 조금 더 기다리면 목성이 떠오를 텐데 내일 출근을 해야 해서 목성은 다음에 보기로 해요.